네,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.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목함질의 영웅 하재현 예비역 중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. 무공수훈자회는 DMZ 작전 중 양쪽 다리를 잃고 재활치료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을 극복한 하중사의 군인 정신을 인정해 이번 위촉식을 가졌습니다. 홍보대사가 된 하중사는 국가유공자의 권익신장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유공자 빈소조문과 안보 강연 등을 할 예정입니다. 하중사는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리에서 생사를 오가는 사투에서 국가와 국민의 응원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며 국민과 국가유공자 선배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. 한편 하중사는 올림픽 국가대표 조정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난 1월 전역해 장애인 조정선수단에서 합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